It's time to follow you into the sun. Golden skies lead me down 101. Your city lights reflecting in my eyes.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학생 블링이들 이제 봄이니까 꾸미고 놀러 나가고 미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언제 어디서든 잘 먹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쨍하고 통통 튀는 그런 메이크업보다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장원영님 스타일로 특유의 맑고 투명하면서 화려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수분크림까지 바른 상태고요.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 차단부터 해줄게요. 이번에 어뮤즈에서 선크림 제품이 처음 출시됐는데 365 비건 선크림으로 수분과 베이지 톤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사용해봤는데 뭘 보여드릴지 너무 고민될 정도로 두 가지 다 각자 매력이 다르게 사용감이 좋았어요. 베이지 톤업 365 비건 선크림은 내 피부톤이 비치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베이지 톤으로 톤업을 시켜주고 잡티, 모공, 결보정까지 해주는 제품이에요. 지속력도 좋아서 하루 종일 맑고 화사하게 톤업된 피부를 유지해줄 수 있어요. 붉은기와 노란기를 덜어낸 화사한 베이지 톤이다 보니까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내 피부 같지만 자연스럽게 보정된 듯한 피부를 연출시켜줘요. 게다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해주는 3중 차단 기능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까지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볍게 사용해도 좋고 파데프리 메이크업할 때 정말 좋아요.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쿠션이랑 같이 사용해주면 더 세밀하고 깔끔하게 보정된 도자기 피부도 연출해줄 수 있어요. 피부 컨디션을 안팎으로 챙길 수 있는 저자극 진정 톤업 선크림이라서 이름처럼 365일 안심하고 챙겨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맑은 수분 365 비건 선크림은 지금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묵직하지 않은 촉촉한 수분크림 타입이라서 부드럽게 발리고 마무리는 또 과한 수분감이 아니라 산뜻한 촉촉함으로 끝나서 피부도 편해요. 피부 보습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런지 이 기분 좋은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흡수, 반사, 산란하는 3스텝 선케어로 자외선 차단까지 강력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백탁 없이 마무리되고 특히 아주 얇게 밀착되면서 매끈하게 발리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프라이머 바른 듯한 효과가 확실히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완벽한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좋아요. 이 제품도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하고 무려 13종의 영양소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 스킨케어 하듯이 마지막 단계에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이나 집에만 있는 날에는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헬스장이나 공원에 가벼운 산책 나갈 때는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꼭 목에도 이렇게 꼼꼼히 발라줘야 나중에 목주름도 덜 생기거든요. 솔직히 오늘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편인데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오늘 사용해준 선크림이 수분 프라이밍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고온 입자의 제형이 피부의 모공과 주름 요철 사이사이를 세밀하게 메꿔주기 때문에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궁합이 정말 좋아요. 컬러는 붉은기와 노란기를 최대한 걷어낸 한국 여성 피부에 착 감기는 화사한 컬러로 나왔다고 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반 쿠션들에 비해 컬러가 화사하게 나온 편인데 동동 뜨는 컬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얼굴에 형광등 켜준 듯한 톤업 느낌이라서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어요. 저는 좀 완벽한 피부 표현을 위해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줘서 발라줬고요. 선크림이랑 같이 사용해주니까 단독 사용보다 지속력이 더 높아지고 다크닝 없이 화사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한번 사용해주고 나가면 수정화장은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에 필요 없는 유분기랑 광이 나면 예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부분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이 코벽 옆부분이랑 팔자주름, T존 부위, 눈가도 살짝 해주고 코 주변 그리고 컨투어링으로 밋밋한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 어뮤즈 립스머저 쉐딩 컬러가 그냥 스틱 쉐딩처럼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우선 이목구비 컨투어링을 해줄게요. 여기 T존 음영부터 넣어주고 코끝 음영도 같이 잡아줄게요. 원영님처럼 코가 좀 짧아 보이게 이 코 밑에 이 부분을 음영을 넣어줘야 돼요. 코끝도 살짝 끊어주고 그리고 입술 음영도 지금 미리 넣어줄게요. 입술 중앙 쪽만 좀 입술이 여기가 동그래 보이게 이 부분에 음영을 주고 여기 밑턱도 짧아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입술 끝에 음영을 넣어줘서 입술 길이도 연장시켜주고요. 이 위로 살짝 올려서 입술 위에 두께감도 저는 좀 줄게요. 입술 산 쪽 음영도 살려주고 외곽도 똑같이 해서 얼굴 여백을 줄여줄게요. 제가 예전에 스틱 쉐딩으로 얼굴 작아 보이게 하는 법 알려드렸었죠. 블렌딩을 너무 퍼지게 하지 말고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톡톡톡톡 어느 정도만 스머징을 해줘서 얼굴 선이 살아나 보이도록 대신 너무 위에까지 올라오면 안 되고 턱 살짝 위에 정도까지
절대로 과해지면 안 됩니다. 이마 쪽도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코 음영은 평소보다 T존 음영은 덜 주고 코 끝과 콧대 부분을 살려서 코가 좀 더 짧아 보이게 해줄게요. 장원영님이 코가 되게 짧은 동안 페이스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끝이 오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코끝을 쳐주고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완만한 모양의 눈썹으로 그려줘서 인상이 좀 청순하고 순해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좀 더 여리여리한 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크류 브러쉬에 쿠션 내용물을 좀 묻혀서 살짝씩만 쓸어줄게요. 이렇게 정말 살짝만 발라줘도 눈썹이 확 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너무 밝아져 버려서 오히려 눈썹이 좀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청순보다는 힙한 느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뮤즈 아이컬러 팔레트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해 줄 건데요. 3호 데이지 팔레트가 뉴트럴한 베이지 브라운 톤이라서 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으로 발리고 4호 피오니 스킨 팔레트가 뉴트럴한 핑크 코랄 톤 팔레트라서 데이지 팔레트보다는 조금 더 색감을 주면서 데일리한 무드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가루날림도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먼저 데이지 티 컬러를 사용해서 살구빛 음영을 눈 전체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밑에까지 범위를 좀 넓게 사용해서 눈 면적이 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줘요. 통통 튀는 컬러보다는 이런 웨어러블한 베이지 톤 섀도우들이 데일리한 무드를 표현하기도 좋고 자기 얼굴 고유의 느낌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주기 좋아요. 그리고 피오니 스킨 팔레트에서 피오니 러브 컬러로 좁은 더 좁은 영역으로 눈두덩이 음영을 주고 언더는 눈 끝부터 가운데로 오기 직전까지만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어펙션 컬러로 눈 끝에 음영을 주고 저는 눈 앞에 음영도 줄게요. 눈이 막 엄청 올라간 눈은 아니지만 내려간 듯 하면서 끝이 살짝 올라가 있는 듯한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섀도우 음영을 줄 때는 살짝 위에 방향으로 넣어줘야 좀 눈매가 올라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핑크토프 컬러로 언더에도 속눈썹 밑쪽에 음영을 주면서 간격을 좀 둬가지고 밑트임 효과도 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밑에 음영도 같이 넣어줘서 애교살도 강조시켜주고 살짝 입 위에와 블렌딩을 조금 시켜줘야 턱 끊긴 느낌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여요. 그리고 굿데이즈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곳에 음영을 넣어주고 언더 삼각존에도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서 더 확실하게 트여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 삼각존 트임 라인이 잔량으로 살짝 이어주는 느낌을 줘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커 보여요. 눈 앞에 쪽도 조금 더 트여 보이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제가 지금 참고하는 사진이 요 원영님 사진인데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해볼 거예요. 여기 가운데 언더라인까지 잔량으로 터치를 해줘서 눈이 좀 더 동그랗고 크게 표현되게 애교살 음영도 이 중앙부터 이 눈동자 정도의 위치 정도만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은은한 핑크 베이지 빛에 엄청 입자가 고운 쉬머펄로 애교살에 사용해줘서 애교살 두께감도 더 줘볼게요. 영역은 꼭 아까 그려준 밑트임 라인이랑 애교살 그림자 사이에 정말 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들어준 음영들이 다 묻히지 않고 입체감을 더 효과적으로 줄 수 있어요. 좀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펄감에 샴페인 컬러 글리터로 여기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데이지 샤워 글리터로 눈두덩이에도 펄감을 좀 살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속을 메꿔준 다음에 눈매를 따라서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그리지 말고 살짝 가로로 빼줄게요. 이렇게 내려간 듯한 올라간 새침한 토끼 눈을 만들어주고요. 이 두 컬러를 섞어서 아이라인을 자연스럽게 스머징 시켜줄게요. 그리고 눈 끝에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연장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음영을 조금 살짝 넣어줘요. 이제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위로 올려주고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가닥 속눈썹을 붙여서 샵에서 메이크업 받은 듯한 아이돌 느낌을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언더에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도 위에 속눈썹과 맞게 가닥가닥 살려서 깔끔하고 화려한 느낌을 더 살려줄게요. 그리고 또 요즘 장원영 속광 스타일 블러셔가 유행이잖아요. 그 원조템인 어뮤즈 리벤치크 헬시밤을 사용해줄게요. 5호 무화과밤 컬러에서 먼저 오른쪽 컬러로 여리여리하면서 촉촉한 속광 치크를 표현해줄게요. 웜쿨 상관없는 뉴트럴하고 차분한 컬러라서 데일리로 차분한 혈색감을 주기 좋아요. 살짝 광대뼈를 감싸주듯이 이 정도 범위로 사용해주고요. 눈 밑에도 살짝만. 벌써부터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혈색감을 줘볼게요. 이 무화과밤은 다 예쁘게 사용할 수 있긴 한데 특히 뮤트톤 분들이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깨물면 무화과 과즙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컨텐츠로도 많이 보여드렸었던 제 최애템 베베 틴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그 전에 아직 어떤 컬러를 구매할지 고민인 블링이들을 위해 8종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끈적이지 않으면서 특유의 맑고 선명한 발색감과 스킨케어 성분까지 가득 담겨 있어서 립케어를 해주면서 수분 광택을 연출시켜주는 틴트 립케어 플럼핑이 한 번에 가능한 신개념 립오일 틴트예요. 맑고 청순한 토끼어립 연출 가능한 1호 복숭아 러브, 생기있는 피치 코랄 컬러의 2호 파파야 코랄, 화사한 쿨톤 파스텔 핑크 컬러의 3호 쿨 히비스커스, 탁함 없이 맑게 빛나는 정석 레드인 4호 애플라이크, 맑고 투명한 누드톤으로 빛나는 5호 누드 펌킨, 따뜻하면서도 또 차분한 혈색을 살려주는 코랄 핑크 컬러의 6호 핑크 모아과, 밀키한 초코 브라운 컬러의 7호 초코걸, 보랏빛 핑크 컬러의 베이지 한 방울 들어간 8호 포도베베, 이렇게 웜, 쿨, 뉴트럴 톤으로 다양하게 나와있어요. 저는 오늘 웜 추천 컬러인 5호 펌킨 누드 컬러를 먼저 발라볼게요. 따뜻한 색감의 누드 베이지 컬러인데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청초하고 투명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는데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입술 주름을 펴주는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사용해주고 나면 아기 입술처럼 탱글하고 도톰한 입술을 완성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입술 산쪽을 더 오버립해서 강조를 해서 발라주고요. 밑에 입술은 가운데 부분만 입술이 좀 동그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오버립해서 발라줄게요. 컬러 너무 청초하고 예쁘죠? 그리고 6호 핑크 무화과 컬러로 입술 안쪽에 덧발라서 조금 더 생기있는 혈색감을 줄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핑크빛이 가미된 색감이라서 약간 핑크와 베이지 코랄빛이 섞이면서 되게 오묘하고 예쁜 컬러 되거든요. 쿨톤 분들을 사용해도 저처럼 좀 따뜻하면서 뉴트럴한 느낌 살려줄 수 있고 웜톤 분들이 바르면 정말 예쁜 핑크빛 코랄 컬러예요. 이건 이렇게 입술 가운데 쪽에 색감이 더 도드라지도록 이렇게 발라줄게요. 아까 발라준 블러셔하고 지금 바른 립 조합이 정말 인간 무화과를 만들어주는 너무 예쁜 조합이에요. 그리고 장원영님처럼 여기에 점을 찍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위에 입술도 조금 덧발라서 입술을 더 크게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샴페인 컬러 펄 섀도우로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좀 더 해줘서 오똑하게 만들어볼게요. 콧대는 조금 더 밑에 해가지고 짧아 보이게.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다 됐으니까 이제 머리도 조금 장원영님처럼 봐준 사진을 참고해서 핀으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약간 웨이브가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약간 물결 느낌. 여기 옆에 머리도 똑같이 물결 느낌을 좀 살려줘요. 그리고 옆에 잔머리 가닥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핀으로 고정시켜줘요. 그리고 이 잔머리 가닥을 뿌리에서부터 앞으로 슝. 그래서 살짝 깻잎머리 느낌으로 저는 머리가 여기가 기니까 고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결을 부셔서 약간 바람에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고 컬을 이용해서 광대 가까이 붙여서 광대 커버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거의 어뮤즈 제품으로만 완성을 해봤는데 모델이 장원영님인 만큼 약간 장원영님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약간 웜한 장원영. 요즘 유행 다 때려박은 메이크업이기도 해서 살짝 트렌디한 느낌도 줄 수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에서 이 어뮤즈의 신제품 365 선크림 두 가지랑 베스트셀러인 세라믹 쿠션 그리고 이 베베 틴트는 꼭 챙겨야 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올리브영 오트 카린 프로모션으로 온라인몰에서 4월 22일 단 하루 동안만 맑은 수분 365 비건 선크림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활용도 높은 미니 사이즈 선크림과 베베 틴트 미니어처가 한정 수량으로만 증정이 되기 때문에 빨리 구매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해서 상세하게 기입해둘 테니까 꼭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 It's time to follow you into the sun. Golden skies lead me down 101. You're